주말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어제는 문재인 부부가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딸 문다혜를 돕기 위해서 청와대를 조직적으로 동원을 했다. 청와대를 동원을 해서 각종 특혜를 주고 또 청와대의 제2부속실 직원 또 춘추관, 춘추관장 이 조직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두 동원을 해서 문다혜에게 돈을 송금을 했다. 아마 청와대에서 쓰는 특활비를 송금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런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돼서 이 문재인 부부가 정말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했구나, 이 딸 부부를 돕기 위해서 별의별 불법을 다 저질렀구나 라고 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이 또 회고록을 발간을 했다. 김정은과의 회담, 또 북한과 미국과의 회담, 이런 뒷얘기들, 그 다음 김정숙이 외국에 인도 또는 이집트 뭐 이렇게 관광을 다닌 것, 이런 것에 대한 변명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문재인을. 문재인 자신은 뭐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였다라고 하는데 김정은 대변인이었다라는 게 한 번 더 드러난 것이고 모두 자기 변명, 거짓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판단력을 가지고 대통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 우리나라의 불행이다라고 보이고요. 이런 문재인 정부를 끝장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해낸 것, 누가 뭐래도 뭐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해낸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가장 잘못된 일이 있다면 문재인을 소환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구속하지 못한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 또 하나는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재명이 각종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에 이재명 구속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재명 구속 실패의 책임이 검찰에 있느냐, 이 사법부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재명 구속의 실패 책임은 판사에게 있다라고 보입니다. 유창훈 판사. 그러니까 유창훈의 그 구속영장 기각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검찰의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뭐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이 되고 특히 사법 방해, 위증교사는 소명이 됐다라고 하면서도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판결이죠. 그래서 유창훈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 그 다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그렇게 많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또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시킨 것, 원전 문제, 송초로 울산시장 선거 사건,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권력형 비리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한 번도 소환하고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검찰 탓이다. 이건 이원석 검찰이 잘못한 것이다. 이재명 구속, 그 이외에 이재명에 대한 수사, 야무지게 수사를 하고 이 재판을 야무지게 끌고 가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원석 검찰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엄정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지난 윤석열 정부 2년에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꼽습니다. 가장 잘못된 부분. 전 대통령인 문재인과 야당 대표인 이재명을 사법 처리하는데 이게 검찰 손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정무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을 소환 조사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결정을 뭐 검찰 선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그래서 문재인이 지난 총선 때 뭐 나와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을 했습니다. 또 이재명이 저렇게 야당 대표랍시고 총선에서 총선 결과도 이렇게 해서 왜곡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은 정치인 이전에 범법자들입니다. 범법 혐의자들, 피의자들입니다. 조폭과 같은 것이죠. 조폭은 같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조폭은 법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칼을 들고 흉기를 들고 법을 어기는 이런 피의자들과 같은 사회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한 게임을 할 수가 없죠. 반칙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우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배제하고 총선을 치렀어야 정치를 하고 국정을 운영해야 그게 공정한 국정 운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검찰 조직이 많이 인사를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많은 것을 협의했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재판을 진행해 가야 한다라는 부분 짚어두고요. 문재인이 회고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고록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다면 비핵화하겠다는 김정은의 약속은 진심이었다. 문재인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소위 판문점 도보다리 이 독대에서 김정은이 딸 세대한테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신은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핵을 만든 것,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걸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최근에 유사시에는 핵 무력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유시민을 비롯해서 민주당 쪽에 좌파 쪽에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이 핵을 개발했는데 이걸 우리한테는 사용하지 않고 미국에 사용하기 위해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자기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김정은이 뭐 문재인이 생각하듯이 이래서 문재인이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문재인이 생각하듯이 김정은이 착한 사람이다 진심인 사람이다 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국제관계에서 핵무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독재정권입니다. 독재정권은 언제나 위협을 받게 되죠. 안팎으로. 그러면 자신이 개발한 이 핵무기를 자기 정권을 지키는데 뭐 어디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무기죠. 또 핵무기죠. 가장 강력한 핵무기죠. 이런 기본적인 생각마저 안 되어 있는 게 문재인입니다. 또 문재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미국과 북한과의 이 회담에서 이 미국 측이 문제가 있어서 이 회담이 깨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김정은 쪽으로 완전히 기운이 문재인을 김정은도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문재인은 빼자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트럼프도 이 문재인을 빼고 싶어 한 것이 문재인은 이 중재자가 아니라 북한 쪽에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쓸데없는 북한보다 오히려 더 쓸데없는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트럼프도 문재인을 빼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로부터 김정은으로부터 사실은 대우도 받지 못한 그런 중재자였던 셈입니다. 문재인은. 문재인은 그냥 이 친북, 친김정은 이쪽으로 기울어져서 완전히 대한민국의 국익은 도외시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문재인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입니다. 김정은이 뭐 핵무기를 사용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문재인이 믿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지낸 것입니다. 자기가 바보라고 하는 걸 지금 이 회고록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셈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요. 문재인이 이 회고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숙이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 관광하는 것,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이 관광,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가자라고 했는데 대통령인 자신은 갈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아내 들어 가보라고 했다. 이 아내의 이 배우자 외교가 필요하다. 김건희 여사는 지금 그런 부분이 약하다 이렇게 또 꼬집었습니다. 또 인도 타지마할 갔다 온 것, 이건 뭐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단독 배우자 외교다 뭐 이렇게 치게 세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이렇게 대통령의 배우자가 외교에 나서는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거짓말로 변명을 했습니다. 30년 전쯤이었습니다. 경남 김해시입니다. 경남 김해시에서
저를 초청을 해서 제가 김해 씨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였느냐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김해 씨가 과거에 금관가야였지 않습니까? 금관가야의 김수로왕, 김수로왕의 부인이 인도에서 온 허황옥이었다. 인도에서 온 여인이었다. 이 김수로왕의 부인인 허황옥이었다라고 하는 이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설화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설화로 있는 것인데 이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인도와 이렇게 문화적인 교류를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인도의 그 추정이 되는 그 지역에 여대생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대생 몇 명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초청을 해서 허황옥, 이 문화, 인도, 한국, 인도, 문화 교류, 김해와의 교류였습니다. 이런 행사장에 제가 초청이 돼서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인도의 그 지역도 이게 뭐 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애매합니다. 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화지만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인도와의 그 지역, 일부 지역이지만 교류를 가진다라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 이게 지금 김정숙이 인도를 방문한 것이 이걸 핑계로 한 것입니다. 허황옥, 인도에서 허황옥 이 공원을 조성을 한다. 거기에 김해 시장 부부를 초청한 것입니다. 매년 김해시에서, 매년은 아니지만 뭐 2, 3년에 한 번씩 인도를 방문을 합니다. 이렇게 김해시장 또는 김해시장 부부가 참석을 합니다. 교류를 하죠. 인도에서도 김해로 오고. 이걸 이제 김해시로부터 김정숙이 들었던 겁니다. 김정숙이 전 세계에 자기가 가고 싶은 이 관광지가 있었죠. 거기에 타지마을도 포함이 된다. 피라미드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누구나 이집트에 대통령 부부가 오면 어느 나라든지 피라미드 관광을 제안을 합니다. 자기들이 내세울 것이 피라미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이 바쁘면 못 가고 대통령이 못 가면 배우자는 당연히 가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김정숙 자기가 관광하기 위해서 피라미드 간 것이죠. 이 인도의 일부 지역의 허황옥, 그것도 공원, 있는 공원을 그냥 이름만 갖다 붙인 겁니다. 김해 시장 부부가 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뭐 그동안 관례적으로 오고 가던 것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이걸 좀 행사를 키우려면 문광부 차관을 초청을 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정숙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자기가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깜짝 놀란 것이죠. 이 뭐 대통령 윤부인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영접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따라간 사람이 도종환이고 뭐 고민정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관광 간 것이죠. 인도 그 일부 지역에서 허황옥이 태어났다라고 추정이 되는 그 지역과는 김해시가 교류하면 될 일입니다. 또 꼭 필요하면 문광부 차관이 가면 되는 정도죠. 그런데 거기에 김정숙이 끼어든 겁니다. 인도에서도 깜짝 놀라고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김정숙이 자기 마음대로 문재인을 내세워서 지금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을 관광을 다녀온 것입니다. 김해시 행사를 김정숙이 듣고 있다가 그걸 타지마을 관광에 이용을 한 겁니다. 문재인이 뭐 이걸 가지고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문재인이 제 방송을 본다면 반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지금 김해시와 허황옥 이 교류 부분은 30년 전부터 제가 현장을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저도 이 인도에서 열리는 허황옥 행사 여기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거기까지 갈 시간도 없고 또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그냥 우리 설화에 나오는 한 문화의 교류로서 필요한 것이지 이게 지금 대통령 부인이 나설 자리고 이게 국가기관이 나설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또 취재할 거리도 그렇게 없다. 당연히 30년 전에 이 행사를 처음 시작할 때 김해를 찾아온 그 인도 한 지역의 여대생들이었습니다. 그 여대생들은 허황옥이 누군지 뭔지 경남의 김해에 자기들이 왜 왔는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김정숙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김수로왕과 허황옥 여기에 담겨있는 이 설화에 담겨있는 뭐 어떤 문화적인 가치나 역사적인 가치 한국과 인도의 이 교류 김정숙이 이런 것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재인이 뭐 처음으로 배우자 외교가 됐다라고 하는데 배우자 외교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김정숙의 이 타지마을 관광, 피라미드 관광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인도에서 비웃고 있습니다. 비웃음을 산 것입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거짓말로 이 뭐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이제 전주지검의 그 수사 결과가 일부가 발표가 된 것입니다. 이창수가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이 문재인의 전 사위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는 이제 문재인의 딸인 문다혜와 이 사위가 결혼 관계였습니다. 이창수가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일부가 공개가 되고 있는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의 사위를 이스타항공에 채용을 하고 그 대가로 이상직에게 이 민주당 공천을 주고 각종 사업에 특혜를 줬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것뿐이었느냐? 역시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과 김정숙, 이 문재인이 청와대 조직을 모두 동원을 해서 이 딸 문다혜 돕기에 나섰다. 문다혜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다. 이게 조직이 여러 조직이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2부속실 직원도 나섰고 이 김정숙이 단골로 다닌 그 디자이너 딸입니다. 이걸 청와대에 채용을 해서 제2부속실에 그 다음 조직 체계가 다릅니다. 춘추관장입니다. 춘추관장도 제2부속실 이 직원 춘추관장 모두 문다혜와 이 금전 거래를 했다. 돈을 송금한 겁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특활비입니다. 청와대 특활비.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 특활비를 이런 식으로 빼돌려서 문다혜 돕기에 나섰을 것이다. 추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김정숙과 상의를 해서 문다혜를 돕기 위해서 이 사위는 특혜 채용을 하고 청와대 각 조직을 이용을 해서 이 특활비를 가지고 빼돌려서 문다혜에게 송금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전주지검에서 그동안 수사를 해온 결과들입니다. 이 사람들 소환도 했고 조사도 했습니다. 이제는 문다혜, 김정숙, 문재인을 소환하는 일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중앙지검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데 당연한 일입니다.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고요. 중앙지검에서 이 수사뿐만이 아니라 문재인과 관계되는 그 많은 비리 혐의들, 권력형 비리들입니다. 그 다음 김정숙의 이 관광, 외국 관광, 국고 낭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이제 검찰 조직이 좀 바뀐 만큼 문재인 구속입니다. 이재명 구속입니다. 이재명 구속시키기는 지금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매우 낮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야당 대표에서 한번 기각된 이 전례가 있는 만큼 판사들이 지금이라도 구속시키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법방해입니다. 이재명의 지금 검찰에 대한 공격, 야당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 검찰에 대한 공격, 민주당 의원들을 동원해서 검찰을 압박하는 것, 사법부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통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것, 증거인멸, 위증교사, 이 많은 사례들은 사법방해입니다. 사법방해는 그대로 두면, 구속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면 계속 사법방해를 저지릅니다. 범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방해가 있을 때는 구속시키는 것입니다. 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증거인멸, 도피의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입니다.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가장 현명한 것은 위증교사 1심 판결입니다. 가장 빨리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재판 가운데 7월 아니면 8월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심 판결 때 이 사법방해를 이유로 이 위증교사 재판입니다. 그것도 위증교사도 사법방해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1심 판결을 하면서 실형이 떨어지면 이재명을 법정 구속시키면 깔끔합니다. 문재인 이재명을 사법처리 구속시키지 않으면 우리 정치권이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 2년 이게 검찰 탓이냐 사법부 탓이냐 법무부에서 결정을 잘못했느냐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잘못했느냐 문재인을 왜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느냐 이재명을 왜 구속시키지 못했느냐 지금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앞으로 이제는 문재인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않고서는 이 조폭과 함께 한 동네에 사는 것과 꼭 같습니다. 반칙과 폭력을 저지르는 범법을 저지르는 저 조폭 집단과 함께
이 생활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반칙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죠. 저런 사람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고 법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